보배야, 은경이 학교에서도 맨날 툴툴대니? 아 참, 엄마는 친구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. 네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궁금해서 그런다, 왜? 걱정하지 마세요. 은경이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는 귀염받고 친구들한테는 인기 좋은 모범생이니까요. 정말? 야,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냐? 엄마 듣기 좋으라고 립서비스 하는 거 나 싫어하거든? 그러면 남자애들한테 인기 없단 소리를 어떻게 하냐? 선생님! 선생님! 응? 공방 사장님 그 지갑 잊어버린 것 때문에 경찰 불렀다고 지금 다들 나와보래요. 뭐라고? 아니 성우 씨는 뭐 그런 거를 경찰까지 부른대? 그냥 그런 게 아니래요. 그 안에 5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대요. 500만 원이요? 어머머머, 누가 그런 강큰 짓을 했을까? 야, 빨리 나가보자. 어? 그래, 그래. 나, 나, 나. 5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다고? 내가 그 책을 어디다 숨겼더라? 박 사장이 공방을 비운 시간은 채 10분이 넘지 않아. 그 사이에 없어졌다는 건 이 상가를 잘 아는 자의 소행인 거지. 그 중에서 제일 의심스러운 건 먹이를 찾아 상가를 어슬렁거리는 니들이야!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저희는 진짜 그런 짓 안 했어요. 아니, 그래요, 준수 엄마. 앵두 초궁하기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데요. 내 별명이 뭔지 알아? 개코야, 개코. 그 중에서도 돈 냄새는 천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어.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거짓말할 생각 하지도 마. 왜 그러세요? 너 돈 냄새가 나. 지갑 내놔. 아, 전 아니에요. 아니면 지갑 내놓으란 말이야. 내 이럴 줄 알았어. 500만 원짜리 수표? 그건 외상값으로 받은 거예요. 뭔 놈의 치킨 외상값이 500만 원이야 돼? 범인 너지? 빨리 이실 짓고 해. 정말 외상값으로 받은 거라니까요. 497만 원 거슬러 주고 받은 거예요. 닭지만 대고 계속 닭발 내밀 거야? 박 사장, 이거 확인해봐요. 수표 맞지? 제 수표는 문화은행 건데 이건 대박은행인데요? 거봐요, 전 아니라니까요. 아니, 세상에. 아니, 그럼 도대체 누가 범인이라는 거야? 진짜로 정신씨가 이거 나 갖다 주라 그랬어? 그래, 요즘 인기 절정이라 꽃다발 엄청 많이 받잖아. 그 중에 제일 이쁜 거라고 언니 갖다 주래. 신난다. 내가 이런 심부름까지 해야 돼? 밥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구나. 에이, 얼른 들어가 봐. 땡철 아빠랑 보배 엄마가 아까 장 봐가지고 들어가던데 맛있는 거 해놨을 거야. 그래? 응, 요새 땡철 아빠랑 보배랑 같이 잘 어울려 다니고 넌 음식 솜씨 좋은 보배한테 배웠으면 뭘 해놨어도 맛은 있을 거다. 아우, 그냥 얘기만 들어도 그냥 입에 침이 고인다. 나 갈게, 언니. 그래. 야, 너무 많이 먹지 말고. 알았어, 좋겠다. 아, 저녁 안 먹었지? 어머, 여기가 우리 주방 맞아? 우리 집에 왔으면 당연히 우리 주방이지. 앉아. 도우미 아줌마라도 불렀어? 야,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냐? 아니,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? 이건 당신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. 내가 안 해서 그렇지. 한번 나섰다 하면 끝장 보는 거 몰라? 저녁은 뭐야? 보배 엄마랑 같이 장 봤다며 뭐 좀 맛있는 거 좀 해놨어? 누가 그래? 나 보배 엄마랑 장 안 봤어. 미선 언니가 같이 봤다 그러던데. 그냥 앞에서 만나 얘기하며 걸어온 거지. 나 보배 엄마랑 안 친해. 알았어. 어머, 냉장고 청소 됐네? 아, 하는 김에 좀 했지. 아, 이게 뭐야? 당신 순대 사 먹었어? 그럼! 아, 이거 내가 먹다 남겨둔 거야. 당신 순대 별로 안 좋아하잖아. 먹다 보니까 그럼 이게 맛있더라고. 이거 그냥 넣어둬. 저, 밥 차려 먹어. 뭐야? 간만 골라 먹고 순대만 남겼다? 이거 분명 보배 엄마 짓인데. 아니 뭐야.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잃어버려 어떡하냐. 아니 저기 수표는 은행에 신고하면 얼마는 찾을 수 있다는데 신고는 했어? 예. 근데 수표는 그렇다 치고 신분증 잃어버린 게 더 골치 아파요. 저번처럼 동네 종도둑들이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요? 우리 집도 털렸잖아요. 어머 뭐야. 그럼 오늘부터 문단속 잘하고 자야겠다.
아니 그리고 너 성웅이는 뭐하러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다녔어? 아침에 대출 상환금 500만 원 필요하시댔잖아요. 그래서 빌려드리려고. 아우 뭐야. 아니 그걸 갚으려고 찾은 돈을 그냥 아니 누가 훔쳐갔단 말이야. 성웅 씨 미안해요. 그 지갑 제가 가져갔어요. 네? 엄마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남의 지갑에 손을 대는 게 어딨어. 그리고 어째서 지금이라도 빨랑 아저씨 드려. 어? 그게 아니라 성우 씨가 맨날 나보고 깜빡깜빡한다고 해서 나도 성우 씨 골타먹이려고 숨겨놓은 건데. 근데? 어디다 숨겼는지 깜빡했어요. 아유 뭐야. 아니 그러니까 네가 500만 원 지갑을 갖다가 숨기려고 가져갔다가 이제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야? 아우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. 아까는 너무 겁나고 당황해서 사실대로 못 말했어요. 성훈 씨 죄송해요. 아니 죄송하다면 다야 죄송하다면 어? 성훈이 놀라고 동네 사람들 민폐 지키는 걸 생각하네? 성훈 씨 정말 죄송해요. 괜찮아요. 어딘가 숨겼으면 언젠가 나타나겠죠. 아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? 어? 아 숨긴 걸 그냥 다른 사람이 찾아가지고 가져가면 어떻게 해? 그리고 내일까지 내일 대출금은 또 어떻게 하냐고? 어? 아니 성훈이가 기껏 찾아왔는데 돈로 아무 탐을 댔지 않냐? 아유 내가 속 터져 정말 그냥 죄송해요 어머니. 500만 원 어떻게 드릴까요? 아 이번에도 수표로 한 장 끊어주세요. 아니 너 뭐 하는 거야? 너 혹시 여기 숨어 있는 거야? 나 보여? 다 보이지 그럼. 아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유 윤스타가 진짜 스타 돼서 요즘 얼굴 보기 힘들잖아.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가까이 해보고 싶어서 그랬지. 아유, 거기서 맨날 보면서 뭔 소리야. 아니 그리고 야 앵간에 거기 숨든가 말든가 하지. 네 등치가 그 뒤에 숨는다고 숨겨지냐? 아니 무슨 일인데? 저기 언니 어제 땡철 아빠랑 보배 엄마랑 같이 장 본 거 봤다 그랬지? 그래 둘이 창포 언니 들고 나란히 웃으면서 갔다니까. 아니 근데 땡철 아빠가 보배 엄마랑 장 안 봤대. 그냥 요 앞에서 잠깐 만난 거라는 거 있지? 그건 아닌 거 같은데? 그지? 거기다 주방이 너무너무 깨끗해져 있는 거야. 분명히 여자가 치운 흔적이 있는데 딱 잡아 떼더라고. 어머 수상해. 보배가 살려면 하는 끝내주잖아. 거기다가 냉장고 안에 먹다 남은 순대가. 먹다 남은 순대? 어 그럼 보배 맞네. 우리 동네에서 먹다 남은 순대 들고 다니는 개밖에 없잖아. 네 생각도 그렇지.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. 둘이 이렇게 맨날 붙어 다니는 게 수상하다 그랬잖아. 저기 언니 이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 하지 마. 아, 혹시 내가 또 오해했을지도 모르잖아. 두 사람 사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. 500만 원짜리 수표를 찾으셨다고요? 네. 글쎄 저도 깜빡한 거 있죠. 지갑에 넣어둔 게 아니라 잘 든다고 책갈피에 껴뒀더라고요. 어, 정말 다행이다. 아, 진짜 그 수표가 책갈피에 있었어요? 그렇다니까요. 저도 성경 씨랑 살면서 깜빡병이 옮았나 봐요. 얼른 이거 갖고 은행 가보세요. 오늘까지 대출금 갚아야 된다 그랬잖아요. 아, 성우 씨한테는 폐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고마워요 성우 씨. 고마우면 제 사골 유머에 많이 웃어주세요. 아셨죠? 그건 못하겠는데요. 아, 알았어요. 알았어. 안 웃어도 되니까 얼른 은행 가서 대출금 갚고 오세요. 제가 땡처리네 왔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셨죠? 예. 안 그래도 깨끗한 주방을 보고 의심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딱 잡아뗐습니다. 잘하셨어요. 잡채는 평범한 거 말고 고추 잡채면 어때요? 꽃빵이랑 같이 먹으면 색다르고 맛있는데. 그럴까요? 그럼 꽃빵 한 봉지 살까요? 땡처럼만 식성으로는 한 봉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다섯 봉지 사시죠. 다섯 봉지도 모자란 거 아니에요? 아, 이리 와. 맛있겠다. 저것들을 그냥. 야! 니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아! 야! 뭐 밀가루 포대 안에 지갑 들어있던데요? 어머, 이게 성우 씨 지갑인데
아, 맞다. 내가 잘 숨겼는다 그러고 거기다 넣어놨구나. 근데요, 제가 누구 건지 알아보려고 안을 봤는데 5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. 어, 이상하다. 성우 씨가 분명히 수표 찾았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지? 아! 홍배야, 너 머리 왜 그래?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. 괜히 두 사람 수상하다고 해갖고.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. 나는 땡철 엄마 생일상 차려준 데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. 그리고 내가 왜 땡철 아빠 좋아하겠냐고. 인물 멀쩡한 해상필을 놔두고. 미안해. 아, 나 그런 줄도 모르고. 내가 좀 행동에 앞서 경솔하잖아. 아이,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. 둘이 아무 사이 없을 거다. 의심받지 말아라 그랬잖아. 언니가 언제, 몇 월, 며칠, 몇 시, 몇 분에. 시끄러, 당신. 생색은 뭐가 없어. 당직 따라와. 아, 여보. 저기 생일 선물로 나한테 용서를 주면 안 될까? 여보! 언니가 땡처럼 막 충동질했지? 우리 수상하다고 그런 거야? 무슨 소리야, 그래서 나 모르는 일이야. 어, 나 머리 진짜 많이 아프겠다. 어디 봐봐. 어머, 뭐 세상에. 여기 어떡해. 이게 얘 동전만큼 여기 이거 봐. 이거 구멍 뻥 뚫려서 여기. 어? 거긴 어릴 때 참외소리 하다가 짝돌 맞은 거고. 아유, 진짜 아빠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. 그러게, 왜 순대는 남겨갖고는 그냥 오해를 사. 나무 그냥 확 먹어버리든가 하지. 퇴근 안 하세요? 어, 이제 가야죠. 아, 마침 잘 오셨네요. 제가 드릴 것도 있었는데. 뭔데요? 네, 여기 아까 빌린 500만 원이요. 벌써 갚으시는 거예요? 어디서 지갑을 주웠거든요. 예? 성우 씨 지갑 찾았어요. 근데 그 안에 5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? 아이고, 그게 이게 거기에 있었구나. 아니, 제가 도대체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. 이걸 여기다 둔 것 같기도 하고 저기다 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둘러댄 거예요. 아이고, 성우 씨 맨날 저보고 깜빡깜빡한다더니 한 술 더 드시네요. 제가 진짜 깜빡했네요. 깜빡할 게 따로 있지. 아니, 공범문은 잠그고 나오셨어요? 휴대폰은 챙기고요? 뭐 빠뜨린 거 없나 잘 좀 살펴보세요. 좀 야무지게 살자고요. 성현 씨, 네? 가방은 갖고 가셔야죠. 오빠 정신 좀 봐.